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구보드입니다. 미국 증시가 연중 최저치로 폭락 후에 급반등했습니다. 3대 지수가 급반등, 급변동한 이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장 초반에는 상승 출발을 했거든요. 다우 지수가 상승 출발했는데 장 중에 연중 최저치로 폭락을 했는데 한시 지나서 이제 지수가 급반등을 해서 다우지수는 0.03 보합까지 올라왔고요. 나스닥도 플러스 1.3% 출발을 해서 장중에 최저치로 경신을 하고 막판에 급반등을 해서 마이너스 0.3으로 낙폭을 축소했습니다. S&P도 마찬가지로 상승 출발, 폭락, 강보합 0.01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이제 S&P 지수상으로 장중 52주 최저치 마이너스 20%를 하락하면서 베어마켓 진입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상당히 어려운 상태이죠. 장중에 이제 다우지수가 저점 기준으로 마이너스 1.98, 나스닥은 마이너스 3.1, 폭락 후에 이제 회복을 한 겁니다. 이렇게 지수가 폭락한 이유는 이제 중국은 금리 인하를 했지만 미국에서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시장을 지배한 거죠. 의류 할인 로스 스토어가 실적 하락으로 마이너스 22.4% 폭락 났습니다. 전전일에는 이제 타겟이 또25% 폭락이 나왔고, 이렇게 소비 업체들의 실적이 꺾이면서 침체의 우려감이 반영이 된 거죠. 테슬라도 장중에 이제 마이너스 10% 폭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중 최저치 633달러까지 폭락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1월달 고점이 1200달러였거든요. 1200달러였는데 633달러까지 떨어졌으니까 거의 반토막 난 거죠. 그래서 종가는 마이너스 6.4%로 마감됐습니다. 이제 시장이 급반등한 이유는 제임스 블러드의 인터뷰가 시작되면서 시장이 급반등이 났습니다. 연준 위원들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요. 연말까지 이제 3.5% 금리 인상 후에 잘하면 인플레이션 꺾이고 또 물가 상승률이 잡히면 내년부터 다시 금리 인하를 할수 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시장이 이제 급반등을 나온 거죠. 그래서 연준이 다시 시장을 살릴 수 있다. 이런 기대감으로 시장이 급반등 나온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 차트입니다. 5월 20일 최저가가 3635포인트. 1월달 고점은 36952포인트. 지수상으로는 마이너스 15% 하락한 상태입니다. 연중 최저치. 나스닥도 12월 28일 날 15,901포인트에서 전일 11,354포인트로 마감해서 요게 이제 반등 지수상으로 마이너스 28%입니다. 최저가는 11,035포인트니까 31% 이상 하락한 상태에서 반등이 나와가지고 마이너스 28% 하락한 상태니까 서학개미들은 아마 우리 국내 시장보다 더 힘들 겁니다. 그죠? 국내는 지금 20% 이하로 떨어져 있는데 나스닥은 28%니까 뭐 지금 애플도 거의 연중 저점이 마이너스 한27% 된다 그러고 일반 뭐 빅테크들도 거의 뭐 반토막 난 종목들이 많고 그렇게 상당히 힘든 시장이 지금 나스닥 시장입니다. 자, 저는 이제 업종별로 보시면은 컴퓨터 하드웨어가 가장 많이 하락했어요. 마이너스 2.91%. 요게 이제 AMD하고 엔비디아가 포함돼서 그렇죠. AMD하고 엔비디아가 전일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승 종목은 바이오 0.6, 또 네트워크 0.4, 운송 0.3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다우지수의 상승 종목은 시스코 시스템즈, 전전일에 이제 급락이 나왔었는데 반등이 나왔네요. 2.9%. 또 세일스포스닷컴 2.6, 맥도날드 2.1, 존슨앤존슨 1.7, 코카콜라 1.6, 머크앤코 1.5, 유나이티드 헬스 1.5, 나이키 1.4 이렇게 상승이 났고요. 나스닥에서는 이제 보안 업체들이 상승이 좀 세게 나왔어요.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보안 업체가 9.6%, 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4.2%. 그 다음에 바이오젠 3.4, 시스코 2.9, NXP 세미컨덕터 2.4, 그 다음에 스플렁크 빅데이터죠 2.0, 그 다음에 스타벅스도 2.0, 그 다음에 넷플릭스도 거의 지금 뭐 반토막 났는데 1.5% 반등이 나왔고, ASML 홀딩스 1.3%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락 종목은 이제 의류 할인점 업체 로스 스토어스가 마이너스 22.4% 폭락이 나왔고요. 테슬라는 마이너스 10% 폭락하다가 마이너스 6.4%로 마감됐습니다. 그래서 $663. 그 다음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반도체 마이너스 3.8, CPU 업체 AMD 마이너스 3.2, 또 인공지능 GPU 엔비디아 마이너스 2.5, 이렇게 이제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에 뉴스, 굵직한 뉴스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해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서 또 이제 한미 동맥 강화를 위한 이런 연설을 하고, 정상 21일 날 오늘 용산에서 이제 정상회담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현대차 그룹이 미국 조지아에다가 6조 3천억을 투자해 가지고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 수혜주들 한번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시장이 어려워 가지고 상당히 여러분들 힘드시겠지만, 힘내시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이겨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